허리도 한 1인치, 허벅지, 힙, 남는 거, 이 부분. 통도 좀 약간 높고요. 지장도 길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리폼을 하는 과정을 쭉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단을 봤을 때 옷은 원단이 좋아야 됩니다. 첫째는. 원단이 먼지 안 타고 구김이 안 가야 돼요. 요즘 140수 정도 넘어가면은 옷이 앉았다 일어나도 구김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옷들은 지금 옷이 조금 잘못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뜯어가지고 한번 제 몸에 맞게끔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옷의 최고봉은 양복입니다. 양복에서 모든 옷들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양복을 할 줄 아는 방법, 양복을 만든다는 것은 양복을 리폼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옷들, 코트, 잠바, 반바지, 여성 의류, 이런 것은 양복 상의를, 양복 상하버를 만드는 것을 고치는 방법을 제가 쭉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쭉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외국 사람들도 보면은 그림만 보고도 만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옷을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정도만 벌었죠. 그런데요, 이 옷을 보면은 어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보면 그때는 이렇게 단추를 잠갔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상이에요. 소매 사인이 지금 너무 뒤로 돌아가가지고 헤드도 뒤로 돌아가고 얘가 여울처럼 이렇게 굽잖아요. 옷이 소매를 보면 잘 떨어진 소매가 아닙니다. 뒤가 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뒷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목 밑으로. 그래서 이 양을 없애줘야 됩니다. 이 우는 양을. 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너울이 이렇게 젖어지고 이렇게 하면 옷이 얼마나 보기 쉽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한 10년 전 같으면은 그냥 입어도 됐는데 지금은 옷들이 타이트하게 있기 때문에 큽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상등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커요. 상등은 4cm는 3cm에서 4cm 정도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허리선도 제가 이제 배가 좀 나올 것을 생각해서 하는데 허리선도 한 1cm, 3cm 정도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드를 제가 줄일 거예요. 줄이는 방법을 이제 영상으로 찍을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이드를 하실 때 조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잘할 수 있지만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헤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좀 자세하게 찍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옷이 지금 여성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 옷을 제가 딱 고쳐가지고 입으면 아주 멋지게 옷 한 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줄이려고 어깨는 1인치 1.5cm 정도. 1cm 5mm. 여기가 보면은 남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남아서 여기도 줄일 겁니다. 어깨 줄일 거고, 소매통은 5인치 4분의 1이니까 안 줄여도 됩니다. 그래서 소매 기장은 이쪽으로 1.5cm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소매 기장도 그대로 가고요. 이 옷이 보면은 어깨가 지금 여기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카링을 줘서 할 거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울잖아요. 지금 옷이 입었을 때. 지금 몸이 빠졌는데 좀. 이게 반드시 놓여야 되는데 안 놓이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사이드를 이렇게 해놨는데 사이드를 틀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줄인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나이가 중년이 넘다 보니까 너무 휘었어요. 그래서 휘었어도 여기 허리선은 그대로 갈 거고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위에서 이렇게 줄일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상동도 한 2cm, 3cm 정도 줄이면서 이제 사진을 찍을 거고요. 옷을 입었을 때 제가 이제 배를 아까 좀 홀쭉했습니다만은 제가 몸이 좀 더 나아야 되거든요. 제가 한 5kg 정도 빠져서 지금 10kg 빠졌다가 5kg 쪄서 한 4kg에서 5kg 더 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면은 이것을 약간 좀 크게 할 거예요. 지금 담갔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풀었을 때 지금 배를 홀쭉했는데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하고 나중에 옷을 고쳐서 입었을 때하고 상황이 확 다르겠죠. 그러면은 모니터에 영상을 고치기 전하고 고친 후하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띄울 거예요. 그러면 어디 어디를 고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옷이 완성이 됐는가,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면은 확실히 분별이 되실 겁니다. 이 옷을 고칠 건데요. 이 옷은 전체적으로 다 찍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만 어떻게 한다는 것만 찍을 겁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소매 산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소매 이동선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소매가 이동해서 이 몸판에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매 이동선 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소매산, 소매 이동선, 8분의 3 이동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밑단은 그대로 갈 거니까 그대로 하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한 4분의 1씩 줄일 거예요. 이렇게. 근데 허리선은 그대로 갈 겁니다. 허리선. 제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허리선은 여기서 요만큼 넘어, 지금 제가 지금 60대 초반이라 이 허리선이 너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허리선을 여기 치면서 허리선을 같이 쳐주겠습니다. 여기서 허리선을 약간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늘리고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도가 너무 크잖아요. 상도 커서 이만큼 줄일 겁니다. 이렇게 상동을. 그리고 여기도 그대로 갈 거니까요. 여기도 약간 펴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4분의 1씩 줄일 거니까요. 사이드 이게 줄이는 것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이드를 줄일 때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놓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그대로 이어질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는 줄일 거니까요. 이만큼 줄일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도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그대로 박아야 되겠죠. 그대로 박고. 여기도 그대로 박을, 기장은 지금 성안될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이제 재단하면서, 일하면서 오면 합니다. 키워줄 거고요. 상동을 줄일 거고요. 소매통은 그대로 갈 거고요. 지금 소매 아모리, 이건 지금 빼면 안 됩니다. 지금 빼면. 표시를 했으니까 어디 어디 줄일 건가를 지금 다 알아놨잖아요. 기장도 그대로 갈 거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소매부터 띄어내고. 소매는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요즘 나온 옷인 것 같아요. 5인치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기본이 남자 것은 6인치입니다. 80kg 이상 나가는 사람은 60kg 반 정도 해야 되겠죠. 100kg 나가는 사람, 팔목이 굵은 사람들은. 근데 요즘 기본이 2019년도에는, 지금이 2019년도 6월 달이거든요. 7월 1일이거든요. 5인치 4분의 이렇게 나오면 돼, 지금 기성복이.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요즘 기성복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몇 년씩 된 옷은 보통 6인치, 6인치 반씩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선 몇개 맡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할때또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것은 뜯어야지 어떻게 할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뜯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뜯을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뜯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소매 재단에 붙이면 되니까요. 이거 이제 하면은 기장을 줄이면 기장부터 해야 되는데, 기장을 안 줄이고 그러니까, 기장은 줄이냐 안으니까 소매 기장도 줄이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소매를 뜯어내겠습니다. 소매를 따낼 때는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우라는 놔두고요, 몸판부터 이렇게, 몸판 소매부터 띄어내면 됩니다.
곱한 소매를 먼저 떼어내고 이렇게 해서 쭉 뜯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소매를 일단 떼어냈습니다. 이렇게 이게 마쿠라지죠? 이건 마쿠라지라고 합니다. 마쿠라지. 파카링 잡을 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를 이렇게 양쪽으로 뜯어냈습니다. 뜯어냈으니까 이렇게 됐죠? 뜯어냈으면 이제 재단을 해야 되니까 이만큼 뜯으면은 이렇게 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싹 뜯어버립니다. 이것까지 뜯어가지고 일하기 좋게끔 차 배기도 또 줄여야 되잖아요. 이만큼씩 이렇게 줄여야 되니까 여기도 싹 뜯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이드를 뜯었잖아요. 뜯었으니까 여기를 줄이려면은 여기도 뜯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뜯어내고 있습니다. 꺾어가지고 다시 박으려고요. 뜯을 때는 막 뜯어도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잘라져 나갈 것이고, 여기도 뜯어야 되겠죠? 기장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뜯었습니다. 그럼 반대편도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싱에서요, 지금 품을 줄여야 되잖아요. 품은 줄여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를 뜯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있어서 배가 나오니 허리선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너무 들어가서 여기를 5mm, 6mm 정도? 7mm 정도는 지금 키웠죠. 여기를. 키운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됩니다. 지금 1cm를 줄였거든요. 이렇게. 5mm씩은 1cm가 되죠. 그러면 상동이 2cm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이제 먼저 다려줍니다. 이렇게 시접을 안쪽으로 가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갈라야 되겠죠. 아까 박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벌려주면서 상동은 줄이고 지금 허리선을 키워주는 겁니다. 키워줬잖아요. 그래서 기장은 줄이지 않기 때문에 보면은 이만큼이 지금 완성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허리선은 그냥 갈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줄이는 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접어주는 상태에서 허리선에서는 그대로 갈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박을 거니까. 이렇게 박는다는 거예요. 지금 붙이면 안 되는데, 접으면 안 되는데, 줄인 만큼만. 여기는 안 잘라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도 접어야 되는데요. D판을 보면은 여기가 완성선이었잖아요. 근데 앞판에 겹쳐지니까 여기도 1cm 정도 이렇게 줄여줍니다. 가면서 조금 더 해서 허리선은 그대로 살려주고요. 이렇게 살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가 이제 초반이라 60대 초반이라 배가 좀 나와서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가 완성선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만큼 줄일 거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박습니다. 박아갖고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뒤집으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걸 지금 잘라져 있어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앞판하고 박을 때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걸 굳이 뭐 이렇게까지 딱 이렇게 맞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어깨를 재단을 해야 되겠죠? 이 암호를 재단할 때는 항상 우라가 안쪽으로 들어가겠고, 이렇게 핀으로 지금 다 찔러놨잖아요. 움직이지 말라고.
근데 핀이 없는 분들은 납덩어리를 무거운 것을 이렇게 올려놓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납덩어리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저기 여러 개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스펀지라 눌러도 핀으로 꽂아놔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뭐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 이동선이 지금 8분의 3이잖아요. 소매 이동선이. 소매의 이 부분이, 안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달린다는 겁니다. 여기. 여기, 이 부분을 꼭 맞춰줘야 돼요. 여기로. 이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맞아야 됩니다. 소매를 보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곡선이 맞잖아요. 이렇게. 곡선이. 이 곡선하고, 여기에서 이 곡선하고, 이렇게 맞잖아요. 이렇게. 여기만 신경 써주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신경을 바짝 써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곡선이, 제가 여기를 지금 접어놨기 때문에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이 곡선이. 이 정도를 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접이 지금 1cm니까, 시접이 1cm니까, 이 정도 지금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소매 이동선이니까, 소매 이동선을 이 O자에다 맞춥니다. 5자에다. O자에다 맞춰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완성선이 지금 이렇게 된다고 지금 제가 핀으로 꽂아놨잖아요. 여기가 지금 완성선이에요. 이렇게 자를 댈 때게 항상 여기에서 4.5 자리에서 이렇게 놓으면은 자가 맞죠. 곡선이. 거기 곡선이 맞잖아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게 지금 완성선이에요. 소매가 이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여기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곡선하고 소매 암홀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소매 재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매 기장 잘라낼 때는 항상 위에서 자르면서 이 곡선을 맞춰줘야 옷을 완성시켰을 때 옷이 정확하게 딱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이 지금 남잖아요. 지금 옷이 지금 이렇게 달릴 건데 이 부분을 1cm만 놔두고 잘라줍니다. 한 5mm는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가 완성선이니까, 여기에 준해서,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1cm 놔두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우라를 안으로 집어 넣어주고, 똑같이 역계선을 맞춰주고, 그 위아래를 움직이지 않게 놓고,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지금, 아픔이 지금 여기에서는, 보면은, 지금, 아픔 쪽에, 가슴 쪽에 지금 이렇게 하면 5mm 정도 지금 없어지잖아요. 5mm. 여기는 한 6mm 정도. 여기는 지금 보면은 1.5cm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없어지니까요. 1.5cm가.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지금 휘었던 것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라내겠습니다. 이건 여름 옷이라 개싱이 얇아서 한 번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이거 자를 때는 앞뒤 판이 밑에 치하고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잘라져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1cm만 놔두고. 그대로 소매를 달 거예요, 여기다가. 이 부분만, 양복은,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됩니다. 다른 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용 미신 가지고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박았으면은, 이게 이렇게 띄어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빼냈을 때 보면은 이게 이제 덜렁거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미싱으로 한번 이렇게 빼기 전에 미싱으로 한번 쫙 박아줍니다. 박아주고 난 다음에 암홀테이프를 붙여야 되겠죠. 이제 제가 미싱에서 박아왔고요.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서 박을 때게 미싱으로 박을 때게 박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밀리면 안 됩니다. 핀으로 찔러놨으니까 밀리지 않게끔 그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우라는 잘라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우라는 안 크잖아요, 지금 우라가. 이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판이. 우라는 잘라낼 필요 없고요. 암홀 테이프만 조금 더 쳐줄 거예요. 그럼 이쪽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밀리진 않았죠? 몸판이 개싱하고 물고 있을 때게 똑같이 물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것이 이렇게 틀어진다든가 밀린다든가 그러면은 옷이 울겠죠. 예. 그 핵심만 지켜주면 됩니다.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우라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맞잖아요. 이렇게 맞는데 지금 앞판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밖에 우라가 안 오거든요. 그 몸판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붙으면은 이 공간이 보이잖아요. 소매를 반대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넘기는데 이 부분에 테이프를 너무 넓게 치면 안 됩니다. 여기 박을 만큼 한 5mm 정도만 딱 쳐주면은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칠 때는 여기 덮이는 쪽에는 상관이 없어요. 이 안쪽으로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얇게 넣고 우라를 박았을 때, 박아서 뒤집었을 때, 여기가 깨끗하게끔,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초보자들은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먼저 칩니다. 여기서. 암홀 테이프를 쳐줘야만이 이게 옷이 안 울어요. 박을 때도 좋고, 이렇게 놓고, 겹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뒷판은 이렇게 심지를 한번 붙여줘야 됩니다. 붙여줘야만 소매를 달았을 때 자연스럽거든요. 항상 보면은 암홀 테이프는 여기서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늘어나요. 근데 이게 바이어스잖아요. 항상 이렇게. 여기서 이 정도 되려면 여기 보이는 데니까 이렇게 잘라보면 돼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요. 박았을 때. 우라를 달았을 때 안 보이게끔. 우라 달았을 때 이게 보이면은 보기 싫잖아요. 지금 곡선이 지금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롱을 한번 딱 잡아주고. 그럼 곡선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야 옷이 이뻐요. 암홀 테이프를 할칠 때는 당기면 안 됩니다. 여기 자연스러운 놓고 아이롱을 위에서 눌러줘야 됩니다. 여기는 우라가 덮이니까 그냥 가도 되겠죠? 우라가 여기까지 덮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항상 테이프를 붙이기 전에 먼저 다리미로 이렇게 겹쳐 있는 데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테이프를 붙이기 전에 항상 이렇게 좀 튀어나온 데도 있으면 좀 골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그래서 또 테이프를 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안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지 말라고. 소매 닿을 때게. 소매를 닿으면은 이게 찌글찌글 할 수도 있잖아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쯤 되니까 이걸 잘라버려야 되겠죠? 밖으로 나오면은 이게 보기 싫으니까요. 우라가 없는데요, 여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약간 이렇게 잘라줘도 됩니다. 이거 안 늘어납니다. 전혀. 소매를 달았을 때 딱 이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박을 때는 제가 또 사진을 찍겠습니다. 다른 건 안 찍었는데 뒷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박을 겁니다.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먼저 박아주고요.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쉽게 쉽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으세요. 지금 이렇게 됐으면 여기를 접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밑에 꺾어진 선하고 이 선하고 맞추면 돼요. 그랬을 때 이걸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테이프로만 붙여줘 보면 되겠죠? 이 접어진 선이요. 제가 접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걸 뒤집어서 다림질을 해줘야만이 맞춰서 겨드랑이 선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크고 적은 것은 여기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잡았을 때 봤을 때 여기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디만큼 박을 거인가. 약간 뒷판이 좀 커야 되겠죠. 이렇게 한 1mm 정도는. 그러면 여기를 맞춰서 박는다는 거예요. 아까 박을 때 뜯기 전에 박을 때는 여기까지 박아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핀을 하나 꽂아줍니다. 여기까지 박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뒷판을 밑에다 놓고 위판을 이렇게 놓고 약간 5mm 정도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맞추면은 최대한 지금 이게 품은 줄였으니까 지금 허리선을 살려서 박아야 되잖아요. 허리선이 적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선 있잖아요. 이 선하고 이렇게 박는 겁니다. 그럼 이게 뒤집어졌을 때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일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5mm 정도 올려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딱 바늘을 꽂아놓고 상동에서는 1cm로 그대로 박아도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최대한 좀 살려줘야 되고 여기 지금 돌아가는 허리선이잖아요. 배 나온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휘어서 박아줬는데 이것을 일자로 박아줍니다. 여기서 지금 원래 박힌 선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박혀 있는데 약간 약으로 밖으로 박아줄 거예요. 나가자고 천천히 빨리 박지 말고요. 이런데 박을 때는 천천히 박는 거예요. 빨리 가다 보면 돌고래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천천히.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여기 꽂아졌잖아요. 일직선으로 쭉 가는 걸 한번 봐보는 거죠. 이렇게 어디만큼 꺾어놨는지 여기 꺾은 선하고 꺾인 선하고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꺾인 선하고 지금 꺾인 선하고 이 꺾인 선하고 맞춥니다. 이렇게 맞춰서 그대로 박아줍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꼭 그런 의도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꺾지 말고요. 꺾으면은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 터져집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여기서 노루발을 한번 들어주고 이렇게 곡선으로 해가지고 박아주면은 안 터져집니다. 곡선으로 박았잖아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하면은 툭 터져지는데 곡선으로 박아놓으면 안 터져져요. 한번 봐볼까요? 이 상태를. 이 앞판은 이렇게 가고, 뒷판이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그럼 맞죠? 이렇게 꺾이니까. 지금 뒷판이 약간 큰데, 이런 경우는 앞판을 약간 빼가지고, 이렇게. 빼서 딱 다려주면 됩니다. 지금 허리선은 한 5mm, 1cm 정도 지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늘어났죠? 거의 1cm 가까이. 이건 완전히 맞춤입니다, 맞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박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이쪽에서 박아도 됩니다. 항상 앞판이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요. 지금 자고로 지금 표시돼 있죠. 박는다고, 이만큼 박는다고. 이랬을 때 이렇게 넣어서 지금 넣어서 꺾임선하고 끼리 맞추면 돼요. 꺾임선 끼리 같이 그 지금 꺾어졌잖아요. 이렇게 꺾임선하고 약간 틀어져도 나중에 다리면서 딱 꺾임선하고 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선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꺾임선하고. 약간 덜 맞아도 아이롱으로 맞추면 됩니다. 정확하니, 그렇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니 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걸 이제 나중에 박았어야 되는데, 먼저 박아서 그럽니다. 나중에 박았어야 되는데. 제가 순서를 좀 착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박아주면 돼요. 돌려라 그랬죠, 여기. 안 돌려도 되는데, 돌려주면 좋습니다. 이제 딱 맞았으니까, 이걸 이제 봐야죠. 이게 재봐야 되겠죠, 이걸. 맞죠? 그러면은, 최대한, 이 허리선 쪽에는 좀 살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잡고, 가면서, 여기를 향해서, 지금 여기는 많이 시절 들어갔잖아요.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은 좀 살려줘야 되겠죠? 잠깐만. 최대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허리선이니까. 허리선을 좀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상동은 줄였으니까 1cm로 박아야 되겠죠? 여기를 맞춰서 여기 줄였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뒤품도 크고 그러니까 이 끝으로 박으면 이렇게 박으면 옷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 선을 향해서 지금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박아주면은 나중에 여기를 갈랐을 때 얘가 딱 떨어지잖아요, 곡선이. 이 곡선이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봐볼까요? 이쪽도. 예, 잘 맞습니다. 딱 가려만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는 이걸 박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이드를 보면은 아까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심지어 여기까지 붙였어요. 여기까지 붙이면 안 되거든요. 이거 지금 우라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박아주면은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깨끗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거 갈라놓으니까 뚝 튀어나왔잖아요. 이 곡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뚝 튀어나와서. 곡선을. 그래서 자연스러운 선으로. 지금 보이죠? 이렇게. 선을 자연스럽게 잘라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옷이 입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박아주고 기장이 너무 기니까 자르겠습니다. 좀 이따 박아가지고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여기 박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옷을 딱 놨을 때, 약간 뒤에가 뒷판이 너무 좀 긴 것 같아서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옷을 입었을 때 안 보이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약간 타나왔죠. 여기 곡선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 곡을. 암홀 곡선을.
지금 여기가 약간 지금 부자연스럽잖아요. 여기가 좀 돌아가 튀어나온 듯한 이거는 이렇게 약간 잘라줘야 됩니다. 여기 곡선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가위질 할 때는 항상 가위질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밑에치를 봐야지. 안 보고 자르다 보면 원단을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박아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면은 사이드가 잘 떨어졌나 안 떨어진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라를 여기 앞 하나다 이렇게 박아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한번 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튀어나오진 않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뜰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는 요령을 좀 피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냥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게 심지어 이게 안에 우라가 당기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딱 됐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테프카도 좋아하세요. 옛날에는 금방 해도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드라이 하고 나서 잘해주면은 그대로 딱 붙습니다, 이렇게. 웬만해 잘 안 떨어져요.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제가. 뒤집어 보면은 이게 잘 나왔나, 못 나왔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후다도 없나요? 있군요. 이걸 후다라 그래요. 주머니 뚜껑이죠, 우리말로는. 후다.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반드시 나왔을 때, 이것이 이렇게 휘어진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일자로 딱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옷 입었을 때, 이것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롱을 잡기 전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림질 하기 전에 딱 해서, 힘으로 딱 눌러준 거예요. 자르고. 일자로 딱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가 좀 약간 이렇게 들어간다더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약간만 빼가지고요. 너무 뺐나요? 이게 일직선으로 나와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옷을 입었을 때, 은병에 딱 그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했으면 소매만 달면 되겠죠. 어차피, 기장도 하지도 않았고, 품만 줄이고, 허리선 늘려주고, 했으니까. 올 여름에는 뭐 양복 걱정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차 하나 생겼으니까요. 잘 떨어졌잖아요, 지금. 사이드가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운다든가, 이렇게 운다든가, 틀어진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하니 사이드가 일자로 여기서 딱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옷을 입었을 때 뒤에서 실루엣이 이렇게 사는 거죠, 실루엣이. 뒤에서. 끝났고요. 몸판은 끝났고요. 일단은 암홀을 한번 재봐야 되겠죠? 소매를 달려면은 암홀이 10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딱 10일이네요. 11인치. 11인치면 딱 좋습니다. 제가 68kg, 70kg거든요. 근데 지금은 65kg밖에 안 나가요. 다음을 생각해서 조금 크게 한 겁니다. 한두 달 후에 몸이 체력이 회복됐을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소매만 안 달았는데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소매만 안 달았는데 어깨, 품, 잘 어울립니다. 근데 제가 입고서는 아직 사진을 안 찍었고요. 만들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 이 상태로라면 좀 잘 나온 편입니다. 옷이. 지금 몸판은 다 했고요. 지금 몸판은 다 했고 이 마크라지를 이렇게 다려줬습니다. 한 번씩 꼬그라진 데는 마크라지를 싹 다려줬고요. 패드도 한 5mm 정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중간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소매 달 때게 이건 할 거고요. 지금 소매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까 그림을 봤을 때 영상을 옷을 입고 봤을 때게 보면은 기장은 맞아요. 기장이 약간 길었는데 몸판 쪽으로
1.5cm가 이동이 됐기 때문에 소매가 약간 5mm 정도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매 기장은 줄이지 않을 겁니다. 줄이지 않고 이제 여기서 재단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소매는 그대로 다 할 건데 몸판에서 2cm를 잘라냈잖아요. 몸판에서 여기서 2cm를 접었으니까 2cm만큼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 이거 나머지를 파카링을 달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했을 때게 몸판을 재보니까 좀 여기서 2cm를 줄일 거예요. 이렇게 2cm를 줄이면은 여기에 달리겠죠, 소매가. 그러면은 11이 나왔어요. 11인치가 몸판이, 몸판 아무리 11인치였으니까 아까 몸판 아무리 12인치였잖아요. 그러면 소매에 파카링이 너무 적어요. 보니까 그래서 소매가 울 수도 있거든요. 11인치인데 보면은 1cm밖에 안 됩니다, 여유 부분이. 그래서 최대한 여기는 소매 이 암홀을 살려주고 이 부분만 좀 파주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크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소매를 만들어 놨을 때 이 부분이 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쳐주겠습니다. 다른 데는 치면 안 되고요. 소매가 이 지향이 1인치 반은, 양복은 1인치 반은 나와야 됩니다. 1인치 4분의 1에서 1인치 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소매가 못 들어가도, 파카링이 최대한 못 들어가도 1인치는 들어가 줘야만이 소매가 잘 놓입니다. 안 그러면 잠바처럼 돼버려요. 그래도 여유분이 별로 없었으니까, 약간만 쳐내겠습니다. 뒷판 쪽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소매를 잘 달아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마쿠라지를 대가지고 이지를 파카링을 잡아야 되겠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른 영상에도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빼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또 집어넣겠습니다. 제가 영상에다가. 이 소매 암홀을 이 파카링을 잡을 때는요, 마쿠라지를 잡을 때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5cm, 6cm 되겠죠? 5.5cm, 6cm 이 부분은 그대로 박아야 됩니다. 그대로 똑같이 약간만 드간듯 안 드간듯. 그래서 여기서 3등분을 합니다. 1등분, 2등분, 3등분. 3등분을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요 이 소매가 재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곡선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네요. 아니, 지금 쳐내 가지고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위로 한 5mm 정도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곡선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겨드랑이 밑에 옷을 입었을 때 옷이 채이지가 않고 겨드랑이 밑에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를 파카링을 잡을 때는 항상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한 2라고 칠게요. 2. 2. 여기는 3. 여기는 4.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데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약간만. 여기도, 여기는 조금.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여기 가면서 갈수록 이만큼 많이 넣어주고,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냥 박아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파카링을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으로 잡아가지고 오는데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대로 연습을 좀 많이 하면은 정말 이게 숙달돼요.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1인치 정도는 그냥 박습니다. 1인치, 2.5cm 정도 박고 여기에서 마쿠라지를 끼워놓고 지금 여기는 약간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약간만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약간만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마쿠라지를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그래갖고 노르발, 그래가지고 노르발 하나로 딱 박으면 돼요. 노르발 하나로 박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약간 겹치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 당겨주면서 밑에는 이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잡고 노르발 들었다 놓고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기면서 그 곡선을 유지해야 돼. 감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많이 넣어야 돼요. 최대한 겹치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소매산에는 파카링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이 옷이 편합니다. 어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양복을 입고 왔는데 어깨를 보니까 너무 파카링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옷을 데리는데 여기가 짜글짜글 하더라고요. 너무 또 많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옷을 만들어놨으면 괜찮은데 드라이가 몇 번 더 갔다 나오면 그게 짜글짜글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마쿠라지가 안에서 받쳐줘야만이 이거 펴집니다. 이렇게. 지금 이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노르발 한번 이렇게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눌러주면서 당겨주고 이렇게 받아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약간만 들어가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쭉 그대로 박아버립니다. 이렇게 그대로 박은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마쿠라지 양쪽에 기장이 똑같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이렇게 박았는가 이렇게 재봅니다. 이렇게 여름하고 이렇게 쟀을 때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놓고 그대로 이게 지금 정바에서 쭉쭉 늘어나거든요. 그럼 하늘로 이렇게 실로 박아놓으면 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을 해야 되겠죠. 반대편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까 저쪽에 반대편에 잡듯이 여기도 약간만 그 감각을 살려서 똑같이 약간 들어가죠. 여기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박아주는 거죠. 집중적으로 이어주는 거죠. 여기는 지금 두 번 박아놔서 박아서 갈라놔서 잘 안 잡히잖아요. 여기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들어가는 데까지 넣어서 이렇게. 이쯤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겹치는 수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노르발 한번 들어줘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갖고 딱 넣어주면은 이렇게 당겨요. 소매 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자꾸 빨라집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면은 음성 오디오가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놓고 이렇게 해서 돌려주는 거죠. 여기도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짜글짜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딱 눌러주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이것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손바느질로 잡아가지고 미싱으로 또 달아가지고 혼당한 것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여기는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그대로 박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곡선 가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딱 박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떨어진 양하고 지금 여기 떨어지는 양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떨어진 부분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소매를 달았을 때 지금 보면은 여기 파카링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아이롱으로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잡아가지고 딱 달여서 달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몸판이 11인치였는데 지금 이건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감각적으로 이제 박을 수가 있잖아요. 원판에서는 11인치였어요. 아 11인치 딱 맞습니다. 이렇게 맞아야 소매가 잘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항상 앞판이 위로 올라가게 그러면 여기를 잡고 아까 가위질을 했는데도 정확하게 안 떨어졌으니까 제가 뒷판을 이렇게 박았으니까 잘 안 맞잖아요. 이렇게 삐틀빠틀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잡고 바늘이 꽂아졌으니까 일직선을 잡고 그
그대로 1cm로 가보면 돼. 여기서는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손은 밀려오지 마라고. 이렇게 잡고 여기 누르고 이렇게 잡고 당기면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쭉 이렇게 박으면 파카링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뜯은 선에 맞춰서 박아야 되겠죠. 뜯은 선이 여기니까 여기까지 딱 박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딱 해서 대도 됩니다. 여기 직선이 딱 나왔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것은 밑에서 박아 올리겠습니다. 항상 실밥이 있을 때 빼줘야 돼요. 이렇게 안 빼주면 밖에서 보입니다. 실밥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제사 정리를. 이렇게 놓고 그대로 2cm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생기냐면요, 지금 바늘이 끝이 나간 상태에서 박으니까 오월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바늘을 좀 갈아줘야 되는데 바늘을 하도 오래 쓰다 보니까 바늘이 닳아서 끝이 무디무디 해가지고 오월이 터지는 겁니다. 했으니까 됐죠? 갈라가지고 여기 박고 박아가지고 소매만 달면 되겠습니다. 항상 뭐든지 갈릴 때는 이렇게 하면 대야주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야 안에서 신자리 나중에 갈랐을 때 괜찮아요. 양음을 쭉 당겨주더라고요. 이걸 우마라 그럽니다. 우마. 이게 부족 가격에 가면 있는데요. 이게 얼마씩 하나 8,000원이 갈 거예요.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집에서도 일하기도 좋고 와이셔츠 데릴 때 바지 다릴 때 요즘은 가정에서도 다리미판에 이게 달려있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때부터 다리면은 이렇게 하면 또 구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밖에 밑에서부터 당기면서 약간 당겨주면서 이렇게 싹 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닿을 거니까요. 괜찮죠? 이렇게 잡고요. 제가 이쪽에가 약간 좀 많이 들어간 듯 한데요. 사카레님이 괜찮아요. 이 정도 달아놓으면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여기는 많이 들어갔으니까 밑에치를 당겨주면서 한 번에 누르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가정에서 할 때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하세요. 그래야 빨리 식잖아요. 아이롱 열이 있으니까. 이거 얼른 빼버리면 뜨거울 때 들어버리면은 그대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잘 떨어졌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뒤집어서, 아, 지금 우라를 안 박았습니다. 우라를 박아가지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 먼저 해가지고 우라를 박겠습니다. 우라를 박았으면은요,
지금 박았으니까 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라를 몸판하고 이렇게 잡아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라가 여유가 없으면은 나중에 땡깁니다. 항상 이렇게 이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제 전문가들은 다 알아서 하겠지만 초보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할 때게 약간 밖으로 걸쳤잖아요. 스팀을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줘서 빨리 식게끔. 그래서 우라를 이렇게 잡고 같이 잡았잖아요. 지금 같이 잡았을 때 우라가 꼬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손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펴서 지금 손에 달기 전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지금 우라가 겹치면 안 되고요. 딱 이렇게 해서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만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눌러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갖고 다리를 지키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소매 이렇게 달리면은 되겠죠. 소매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매가 지금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몸판에다 한번 달아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는 겁니다. 핀으로 찔러가지고 핀으로 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무작정 달아놓고 옷이 울면 안 되잖아요. 소매가. 위치를 맞춰야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잡고, 단추가 이렇게 놓이니까요. 손을 넣어서, 우라가 겹치면 안 되니까요. 지금 한번 닫혀 있는데 눌러주고요. 일단 잡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설명하면은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찝힌 것 같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리에서 눌린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다려줍니다. 이제 그대로 이렇게 달면 됩니다. 이제 소매를. 하는데, 이런 데가 이렇게 겹쳐있으면 나중에 소매를 달아놨는데 겹쳐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겹쳐가지고 있어서 그러면은 소매를 달아가지고 다시 뜯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뜯지 않는 걸로. 여기에서요. 소매가 지금 여기 뒷판이잖아요. 왼쪽 소매니까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중앙을 맞춰봐야 되겠죠. 중심선을. 소매산은. 소매산은 참작을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소매산이 다 맞아요. 네. 소매산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매산깔이 산길이 이렇게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초보자들은. 그래야 바늘 위로 그냥 빼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되거든요. 근데 소매 이동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동선이, 소매 이동선이 8분의 3 했잖아요. 근데 이거 8분의 3, 재단을 할 때게, 이 자를 대고 재단을 할 때게, 이 선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재단했잖아요. 몸판도 그렇고, 소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선을 항상 맞춰줘야 돼요. 이 선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동선이. 8분의 3. 8분의 3이면 1cm가 안 되죠. 한 8mm, 9mm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맞습니다. 지금 소매가 약간 지금 적은 편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놨을 때 이 곡선이 지금 캠코드 잘 보이나요? 이렇게 이렇게 놨을 때 곡선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잖아요. 똑같이 재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동하면 안 돼요.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선을 나눠 가지고 여기는 조금 덜
조금 들어가고, 지금 들어가면 딱 맞겠죠? 이렇게 놓으면은 소매가 딱 맞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꽂냐면요, 나중에 지금 들었을 때 이게 실이 이렇게 핀이 있으면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꽂는 겁니다. 소매가 잘 달렸나 안 달렸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마네킹 입혀봐도 되고 손으로 들어봐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약간 크죠? 그러면은 지금 소매가 아까 소매가 조금 전에 했을 때에 옷을 입었을 때 뒤에가 파카링이 너무 많아가지고 울었어요. 그 부분이 파카링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름을 피워서 밑으로 빼면 됩니다.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죠?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맞는데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그리고 좀클 경우에는 이것도 뜯기가 그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접어서 넣으면 됩니다. 밑에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들고 손 이렇게 들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손님도 옷 입어보고 이렇게 들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40년을 했어도 제가 해도 그안 보거든요. 그것은. 그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소매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소매가 지금 소매가 일자로 지금 잘 떨어졌다는 거예요. 소매가 이렇게 된다든가 이 앞쪽으로 한다든가 뒤쪽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어깨선을 잡았을 때 일자로 똑같이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일자로. 그럼 이 소매는 달아놓으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매를 한번 달고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완성을 하기 전에 이 우라가 있잖아요. 지금 어깨선이 이게 어깨선이죠? 지금 우라를 이렇게 한번 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표시해 놔야 돼요. 우라를 조금 여유 있게끔 해서 여기까지 오죠. 우라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소매를 달때 여기서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안될 것이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가겠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은 잘 몰라요. 이 선도 소매가 여기까지 온다는 거죠. 소매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는 반대로 박아서 뒤집는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가 소매 이동선이잖아요. 소매 이동선. 이동선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도매를 하지 말고요. 바늘을 꽂아놓고, 최대한 집어넣을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밑에다가. 여기서. 접어도 되기는 되는데, 약간 접어주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파카링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울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cm로 박아야 되겠죠? 둥그렇게 박아 잘 박아줘야지. 둥그렇게 안 박아주면은 이게 나중에 보기가 싫습니다. 빼내고 이것도 빼내고 소매산만 보는 거죠. 소매산을 이거 들어야 되니까요. 지금 이게 지금 박힌 선이에요. 마크라지로 이렇게 해서 5mm로 박아, 노르발 하나로 박아놨으니까 그 선이, 이 노르발 끝이 이 박은 선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딱 2cm거든요. 잘 맞죠? 이걸 싹 빼버립니다. 확인했으니까. 이거 하나는 놔둬야 되겠죠. 여기 이동선이 있는데. 여기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두고요.
네, 소매 하나만 봐줘요. 이렇게 딱 닮으면 맞습니다. 이 사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웁니다, 옷이. 지금 이 정도면 지금 맞잖아요. 지금 여기가 소매 산 선이니까 여기가 어깨선이고 이렇게 맞춰서 똑같이. 때에 따라서는 이거 이동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거의 다 맞습니다. 이렇게. 맞죠? 그대로 쭉 박으면 됩니다. 노루 한번 들어주고. 이 곡선을 여기서 시접이 들쭉날쭉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시접을 정확하게 박아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왔으니까, 이 라인이 지금 이렇게 났을 때, 이 부분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파카링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곡선이 이렇게 남아도 안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와도 안 되고. 이 곡선하고, 이 곡선, 소매 곡선하고 재단할 때 똑같이 했으니까 똑같이 맞춰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노루발을 들지 말고 이렇게 잡아주면서 그대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밀리지 않게끔 천천히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딱 박아주면 됩니다. 지금 다 됐죠? 그럼 소매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매 잘 날린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남을 경우에는 여기가 옵니다. 여기가 남으면은 여기가 체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으려면은 아까 같이 제가 쳐내 줬잖아요. 그러면 소매를 잡았을 때 잘 달렸잖아요. 그죠? 접힌 데도 없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패드를 먼저 달아줘야 되겠죠. 패드는 항상 이 날람 한쪽이 뒤쪽입니다. 그래서 중앙 표시 제가 해줬어요. 중앙 표시 해줬는데 앞쪽으로 1cm만 오게끔. 패드를 박을 때요. 패드를 박을 때게. 패드가 UH를 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패드가 파카랭이 들어가면서 안으로 들어가야 이것이 주름이 쫙 펴지면서 이쁘게 나옵니다. 박은 자리 그대로 박아도 되고요. 한 1mm 정도만 피해서 박아도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UH를 당겨주면서 패드가 밑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야만 뒤집었을 때 여기가 딱 놓입니다. 이것도 한 가지 요령이죠. 그럼 이제 반대편을 달아야 되겠죠. 반대편을 한번 달아봤으니까 그 감각 그대로 유지해서 달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앞한쪽부터 달아야 되겠죠. 항상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이동선. 이동선을 8분의 3 정도. 여기니까요. 이동선하고 맞추는 거예요. 이게. 여기 달 때는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이 센치를 딱 꽂아놓습니다. 바닥 꽂아놓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태로 그대로 놓으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로.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로 이렇게 놓으면은 곡선이 맞죠? 이 곡선이 그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움직이면 안 되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잡아주면서 송곳으로 잡아주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 그냥 해도 막 해도 됩니다. 이제 숙달이 안 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조용히 늘려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박아도 됩니다. 한쪽은 접고 한쪽은 안 접었잖아요. 별로 표시 안 납니다. 이게 아주 고급 옷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가 항상 뒤쪽이라 그랬죠. 이쪽이 앞쪽, 날라면 쪽이 뒤쪽, 그리고 중앙 표시했고요. 앞으로 1cm만 옮겨줍니다. 약간만 피해서 박아도 되고 그대로 박아도 되고. 이제 옷은 거의 다 해가는 편입니다. 촬영 안 하고요. 그냥 혼자서 막 하잖아요. 그럼 금방 해버립니다. 근데 촬영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뒷판이잖아요. 소매도 이 새끼판이 있으니까 얘가 뒷판이잖아요. 뒷판끼리 잡습니다. 중앙을 소매 산끼리 맞추는 거예요. 소매 산 표시했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갖고가 아니고 그래 가지고 자연스럽게 밑에 치는 좀 당겨주고 손에는 파카링 눌러주고 끝까지 박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죠. 몸판 우라가 통째가 아니고 중간에 떨어져 있잖아요. 되겠죠? 그러면 소매를 빼보면 일단 여기 중앙을 한번 박아주면은 나중에 박아도 되는데 지금 박으면 좀 일하게 사나울 것 같아요. 어차피 좀 이따 이거 박으면 안 내려오거든요. 지금 제가 그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이죠? 여기하고 여기죠? 이렇게. 여기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가 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약간 우라가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우라를 한번 이렇게 중간에서 네, 이건 요령입니다, 요령.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빼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뒤집었을 때. 지금. 이 표시된 부분하고 여기 앞판으로 끝나는 부분하고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여기 밖에 좀 사납습니다. 이렇게 해서 놓고 이제 이게 바가 뒤집으면 안으로 들어가보잖아요, 이게. 이 부분하고 맞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하고 딱 맞으면 맞을 거예요. 여기를 박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라가 덮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영상은 웁니다. 이거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어깨를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 부분하고 몸판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하고 이거 여기 어깨선이잖아. 이 어깨선하고 이렇게. 그래야 우라가 옷을 입었을 때 밀려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를 안 박아 놓으면 손으로 다 떠줘야 돼요, 이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춤 같은 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됐죠? 소매만 안 꼬이면 되겠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됐습니다. 근데 이 박아 놨을 때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 우라가 여유가 없어가지고 몸판보다 적으면은 땡깁니다. 항상 여유분이 있어야 돼. 몸판보다는 커야 됩니다.
여기도 좀 크게 했거든요, 제가. 이제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가면 이게 뒷판하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뒷판이니까. 뒷판하고 가고. 뒷판은 뒷판끼리, 앞판은 앞판끼리. 섬에 산이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도 한 번에 또 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집어넣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섬에가 아무리 여유양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집어 넣어줄 겁니다. 이 우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고 쭉 밑에 치 잡고 이렇게 집어 넣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미끄러워서. 안가죠? 소매 우라는 몸판보다 항상 크게 재단을 하거든요. 재단할 때 이렇게 소매 산 쪽에다가 파카링을 좀 많이 넣어줘야 돼요. 너무 크면 또 접어서 넣어도 됩니다. 근데 여성 우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남성 우류는 거의 다 그러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 뜹니다. 아까도 보니까 지금 약간 컸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매가 일단 꼬이면 안 되고요. 하다 보면 꼬이는 수가 있어요. 꼬이지는 않았고요. 지금 보면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우라에 맞춰서 어디십니까? 여기네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거의 맞습니다. 맞은 경우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일단 바늘을 꽂아놓고 한꺼번에 이걸 하려고 그러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를 잡고 바늘을 일단 꽂습니다. 됐죠? 지금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는 얘기죠. 우라가 이 부분이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부분이 여기하고 맞아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이 이제 박음선이 보이니까 이 박음선 쪽으로 약간 1mm 정도 들어가도 되고요. 그대로 박아도 됩니다. 이 끝에다 박아놓으면 박은 자국이 보이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최대한 잘라내지 않고 집어넣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됐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테이프가 보인다든가 박은 자국이 보이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라를 다시 잡고 뒤집어서 어깨선을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어깨선이 어디입니까? 여기 어깨선입니다. 여기 어깨선. 이 선하고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고 한 여기서 한 6cm 정도, 5cm나 6cm 정도. 그래서 아까 박은 선 약간 피해가지고요. 여기 옷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리기만 하면 되겠죠. 이제 섬에 이렇게 빼고요. 이제 섬에 이렇게 빼고요. 예,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쪽도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왔죠? 근데 거의 우는 것도 없고요. 지금 처음에는 옷이 여기가 많이 제가 입으니까 막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다리에서 입어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옷이 완성이 다 됐거든요. 옷이 이제 완성이 돼서 다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항상 양복은 다릴 때는 소매부터 다려야 됩니다. 소매 기장.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가 겹치면 안 되니까요. 소매 달기 전에도 그랬었잖아요. 겹치면 안 되니까. 네, 먼저 싹 갈아주세요. 싹 갈아주면은 다리가 딱 잡히죠? 그럼 여기, 여기가 약간 겹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눌러주고요. 이겁니다. 그래서 완성됐어요. 다리기만 하면은 완성됐습니다. 항상 양복은 다릴 때는 소매부터 다려야 됩니다. 소매 기장.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가 겹치면 안 되니까요. 소매 달기 전에도 그랬었잖아요. 겹치면 안 되니까. 네, 먼저 싹 갈아주세요. 싹 갈아주면은 다리가 딱 잡히죠? 그럼 여기, 여기가 약간 겹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눌러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라가 겹치니까 우라를 반드시 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만 약간 이렇게 가려야 됩니다. 가린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겹치지 말아요. 이거 눌러보면 안 되잖아요. 이거 눌러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를 눌러주고 후다를 빼고요. 이 주머니 뚜껑을 일본말로 후다를 해요. 후다 반드시 넣고 그냥 스팀으로 쫙 가면서 눌러주는 겁니다. 대싱하고 우라하고 몸판하고 자리를 딱 잡으라고, 움직이지 말고 같이 있으라고 아이고를 딱 가려주는 거예요. 깨끗하죠? 한다더니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당깁니다. 이렇게 제가 이게 지금 여기 1cm를 키웠거든요. 배 나올 일을 생각을 해서 배가 조금 이제 나올 거니까요. 제가 몸이 지금 체격이 빠져서 그렇지 한 달만 있으면은 한 두 달 있으면 체격이 좀 올라와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배가 약간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늘려줬습니다. 허리선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줄여줬잖아요. 여기는 2cm 줄이고 여기는 늘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이드가 지금 반듯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 특이가 반듯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든가 이렇게 남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잘 못 다른 겁니다. 그럴 때는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하면은 잘 될 겁니다.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겹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안에 우라를 제껴주고 그래서 한 번에 다 다릴 수 없으니까 한 번에 다 다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부분 움직이면서 다려주는 게 요령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는 약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죽여줍니다. 죽여준다면 그런다. 스팀으로 줄여주는 거죠. 줄여주는 거. 그래서 이게 일자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되고 이게 기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스팀으로 딱 잡고 아이고 그대로 가면서 위에까지 이 부분까지 딱 다려주는데 실감 있으면 껴주고요. 이렇게 당겨서 이 부분 이렇게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으로 허벅지를 받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령이죠. 그러면 이게 반드시 놓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만 다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반드시 놓고, 그쵸? 그 다음에는 여기, 앞판. 스팀으로 꽉 눌러줘야만 자리가 제대로 딱 잡히는 옷이. 그래야 실루엣이 쫙 사는 것이요. 옷이 실루엣이 살아야지. 그냥 붕 떠가지고 있으면 폼이 안 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은 밑단을 이렇게 잡고, 밑단을 정리를 좀 한번 해줘야 돼. 이렇게 잡고, 잡고, 이렇게 잡고, 지금 잘 떨어진 편인데. 문은 냅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문은 역시, 곡선이 잘 나왔습니다. 뭐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세팅을 많이 줘가지고. 그리고, 딱 세팅 나갈 때까지, 빠져나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한 5초 정도만 기다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는 다려야 되잖아요. 어깨를 했으니까 패드를 달아놔서 지금 엉성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잡을 때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이 곡선이 라운드가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라운드가. 그리고 이 곡선이 제대로 딱 나와야 옷을 입었을 때 어깨가 이쁩니다. 근데 저는 옷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앵커들이 옷 입고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저것은 왜 저럴까. 직업적인 거죠, 그게. 조금만 신경 써서 다려가지고 입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거든요. 앵커들 중에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은, 손석희 아나운서하고, 그, 8시 앵커했던 안나경 아나운서가, 옷을 잘 입더라고요. 그 협찬이겠죠, 그게? 그래, 안나경 아나운서가 나오면 항상 제가 봅니다. 옷이 잘 맞나, 안 맞나. 신기하게도 얼굴도 좋고, 키도 좋고, 등치도 좋고, 그런데 솔직히 말을 잘하나 모르겠어요. 안나경 아나운서는. 굉장히 영리하나 봐요. 옷도 입어놓으면 아주 그림 같아, 그림. 인형같이. 이렇게 딱 잡아준다 그랬죠, 이렇게. 딱 이렇게 눌러주니까 힘이 많이 줘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러면 패드하고, 우라하고, 패드하고, 몸판하고 이렇게 딱, 응? 붙는 거죠. 손은 안 붙어 있지만은, 스팀으로 눌러져 있으니까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여기 약간 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준 겁니다. 지금 이게 삐뚤빠뚤 이렇게 갈가져 있으면 이게 곡선이 안 나옵니다. 지금 반듯 하잖아요. 곡선이 자연스럽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판을 다렸어도 한 번 더 다려줍니다. 뒷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시접이 바깥쪽으로 가게끔. 그리고 이게 파카랑이 너무 많으면 찌글찌글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빼버렸잖아요. 약간 이렇게 빼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시접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끄지 말라고 꽉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딱 붙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찝힌 데가 있으면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 우리말로는 찝혔다고 그러는데, 외국말로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 세계적인 언어로 이렇게 싹 이렇게
찾아오는 카드고를 해놨거든요. 지금 울잖아요. 이걸 좀 한번 달아줘야 되겠네요. 이걸 어떻게 달아야 잘 달았나요? 그러면 이제 이 중간 우마가 있어요. 중간 우마를 넣고 이렇게 넣고 티판부터 이렇게 잡고 여기를 먼저 다려줘야 되겠죠. 시접은 항상 안쪽으로 앞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우는데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눌러주면 돼요.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를 딱 눌러준다고. 땡겨요. 아까 땡기네요. 그러면 이제 섬유가 잘 놓이는 거예요. 제가 미니 선풍기를 오른쪽에다 놔둬서 선풍기 바람에 좀 식으라고. 지금 저 공장에서는 이거 오마라 그래요.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당겨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소규모 작업장이라 그런 기계가 없잖아요. 수선집 하시는 분도 대부분 그런 이 판이 없을 거예요. 소매만 완성하고 이렇게 딱 잡고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당겨주고 여기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경우 파카링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얘가 막 겹쳐버립니다. 적당하게 넣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는 적당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거, 이런 거 이제 스팀으로 좀 잡아주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나펠만 좀, 내리만 달아주면 되겠잖아요. 새 옷이랑, 이게 꽉 안, 잘 안 달아져 있어요. 제가 스팀을 많이 줘가지고, 꽉 눌러주겠습니다. 특히 세탁소에다 드라이를 맡겨놓으면 이 나펜 쪽에 L 쪽에는 좀 잘 달아줘야 되는데요. 엉망으로 데려놓으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달아야 되는데 저도 하기 싫으니까 그대로 입고 다닙니다. 자기 옷을 고친다는 것은 주미 세머니 복각듯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까요? 근데 서방님의 옷을 고쳐준다든가 얘들 옷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러면 그 재미에 막 하는 거 여기까지 꽉 누르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는 절대 누르면 안 돼요. 그 옷이 촌스러워요. 눌렀을 경우 이렇게 살짝 펴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눌러요. 이게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눌렀을 때 곡선이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만 눌러주는 거예요. 이제 세탁소에서 다릴 때게 양쪽이 똑같이 이제 제가 눌러놓잖아요. 근데 이렇게 닿았을 때 이게 여기 다릴 때는요 항상 여기를 한번 눌러줘야 되겠죠. 저쪽에는 안 눌러준 것 같아요. 한 여기를 한번 눌러줘야 되는데 깜빡했죠. 이야기하다가 이 경우에도 좀 더 눌러줘도 되고요. 지금 단추가 이렇게 잠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지금 이 선이 자연스러운 선입니다, 이 선이. 여기 봤을 때. 양쪽에 똑같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거 누르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펴준다. 이 주머니 있는 만큼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여기 잡고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롱을 들면서 그냥 가면 됩니다. 거치기 전하고 거치기 후하고 이렇게 보면은 섬에도 어깨도 맞죠? 이렇게 보면은 어깨도 1.5cm 잘라냈습니다. 어깨도 섬에가 두개가 많이 채있는데 그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어깨가 어깨도 지금 잘 떨어졌고요. 여기도 뒤에도 여기 보면은 섬에도 잘 떨어졌죠? 섬에도 이제 배가 지금 조금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잘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옷 한번 생긴 것 같아요. 거울이 지금 이쪽에 있어서 거울을 보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섬에도 잘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구김이 가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풀렀을 때는 이렇게 벌어져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잠궜을 때는 약간 땡긴 듯하게 이렇게. 몸이 나올 것을 좀 생각해가지고 조금 약간 크게 했습니다, 제가. 팔도 아주 편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어떤 옷은 너무 이게 뒤에 여유양이 없어가지고 운전할 때 팔이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운전할 때. 그리고 진동을 너무 내렸다든가, 여기 진동을 너무 내렸다든가, 뒤품이 너무 적다든가, 상동이 너무 적다든가, 그러면 손이 이렇게 안 옵니다.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 하면. 맞춤도 그런 옷이 들어오지만은 다른 집에서 고쳤을 때 옷을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복잡합니다. 그래도 제가 잘 고쳐가지고 또 드리면은 다음부터는 영원한 병골이 돼가지고 계속 오십니다. 그렇죠? 사이드도 아주 잘 떨어진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귀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사이드가 잘 떨어진 것 같아요. 편하고. 이것은 이제 이 옷을 한 벌을 입으면은 아주 색깔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번것 같습니다. 양복을 한 50만 원 이상 번것 같아요. 양복을 한번 건져서. 요즘에 이렇게 팔통도 크게 안 입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좀 색깔이 나는 것 같잖아요. 실루엣이 좀 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바지도 한번 고쳐가지고 입어보고. 그리고 그 영상을 비교해서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미원이 98%고 스파니 2%네요. 제가 이거 상의는 고쳤고요. 지금 제가 그 싸게 사가지고 지금 고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들게끔. 내 몸에 맞게.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좀 기장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기장을 먼저 잘라내고요. 기장을 잘라낼 것이고, 보면은 허리가 한 1인치 정도 커요. 그래서 1인치 정도 커서 이렇게 해서 잘라낼 건데, 제가 동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옷은 만들 때게 엉덩이를 큰 사람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많이 뜨거든요. 사진을 보면은, 영상을 보면은, 뜬데다가 여기가 힙이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못 받쳐주니까 여기가 남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반인치 정도 쳐주면 됩니다, 여기. 이 정도. 이렇게 쳐주면은 50폼이 나요. 제 옷이니까 제가 이것을 쳐가지고 고치는 방법을, 바지는 간단하잖아요. 지금 이 정도는 너무 많으니까 여기를 줄여야 원래는 되는 건데, 뒤로만 줄여가지고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머니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얼마입니까? 2인치가 안 되잖아요. 1/8분의 7이네요. 이쪽으로 좀 많이 뛰었잖아요. 1/8분의 7이면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는 줄여도 된다는 얘기죠. 원래 바지를 재단을 할 때는 이 주머니가 한 가운데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남잖아요, 여기가. 이건 이제 기성복이기 때문에 여기를 2인치나 1인치 8분의 5를 기준으로 하고 뒤쪽으로 빼봅니다. 이게 많이 남게끔. 그래서 줄여서 입을 수 있게끔. 이것도 못 낸다고 여기다 다트도 넣었네요.
이렇게 안 넣고 옆으로 사선으로 싸게 산 옷이니까 양복이니까 잘 고쳐갖고 잘 입으면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게끔 제가 지금 기장은 무슨 옷이든지 2인치를 주면 됩니다. 상의도 그렇고 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인치 이렇게 꺼내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8인치일 거예요 아마. 8인치니까 요즘은 8인치면 조금 옛날에는 좁아 보였는데 지금은 8인치면 좀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 유행 그 미디어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텔레비전에서 하도 좁게끔 작게끔 입다 보니까 촌스러워져 가지고 그게 눈에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넓게 입으면은 옛날에는 8인치로 입었는데 8인치, 9인치까지, 10인치까지도 입었잖아요. 트럼프는 전번에 보니까 한 11인치, 12인치 되던데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게 넓게 입는 사람 넓게 입는데 이제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디자이너들이 옷을 팔아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옷을 뭐몇년 입을 거 아니기 때문에 유행에 맞게끔 줄여가지고 입겠습니다. 잘라버립니다. 이거 과감하게. 그리고 여기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나중에 꺾을 때 안쪽에서 꺾으면서 똑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지금 뜯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뜯고, 이렇게 뜯고, 이렇게 뜯겠습니다. 항상 뜯을 때는 여기를 뜯어야 되겠죠. 바지는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는 한 줄이 박혔거든요. 근데 밑에는 두 줄이 박혔어요. 밑에서 두 줄이 박혔을 때는 밑에서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이렇게. 송곳 집어넣어서 한 번에 이렇게 쫙 당기면 됩니다. 이거는 위에가 두 줄이 박혔습니다. 이렇게 위에가. 위에서 뜯으면 되고, 이건 한 줄이잖아요. 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티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밑단을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밑단을 꺾어줘야 되겠죠. 표시를 아까 제가 해놨으니까. 이게 8인치니까 반인치만 줄일 거예요. 7인치 반으로. 8인치니까 7인치 반으로. 말이 좀 빨라서 오디오가 못 받아들이니까 천천히 한다면서도 계속 말이 빨리 됩니다. 천천히 밑에서 또 어떤 옷은 이쪽에서 두 줄로 박혀 있어요. 두 줄로 여기가 그럼 여기서 뜯으면 됩니다.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뒷판으로만 줄일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양쪽으로 줄이려면 힘들잖아요. 재단한테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뒷판을 재단을 할 거예요. 재단을 할 건데 아까 힙이 입었을 때 힙이 뒤에가 많이 허리 부분이 남았잖아요. 그 남는 부분을 지금 쳐줄 겁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재봉선이잖아요. 옆에 재봉선. 근데 원래 지금 박혀 있는 선이 어디냐면은 요즘 많이 박혔네요. 이건 지금 여기가 박힌 선인 것 같아요. 여기가 박힌 선이니까 이것을 제가 이 정도로 완성선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를 이렇게 잡을 건데 이렇게. 지금 여기가 허리가 반인치 줄어갈 거니까요. 줄일 거니까 여기 완성선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원래 이렇게 박혀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를 좀 완성선으로 반인치를 쳐줄 겁니다. 그래야 힙이 웅덩이가 옷을 입었을 때 바지가 내려가도 쌓이지가 않아요. 남지가 않아요. 안 그러면 남습니다, 이게. 그 부분을 1cm 하나 두고 잘라버리겠습니다. 여기 쳐낸 거하고 안 쳐낸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비를 먼저 달아야죠. 오비를 달고 나서, 이게 오비라 그러죠. 벨트고리를. 오비를 달고 나서 이 선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재단을 할 거예요. 여기를 먼저 박아야 되겠죠. 지금 여기를 지금 박아 왔거든요. 오비를. 지금 여기가 너무 양이 많으니까 밑에 쪽에서 빼줄 거거든요.
지금 이만큼 줄인다 흐리선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줄일 겁니다. 지금 여기가 양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빼가지고 뒤로 빼서 뒤로 당기게끔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박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내 옷이고, 수선집에서 고친 옷들은 다 이렇게 안 합니다. 떴잖아요. 떠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도 보이지 않으니까 튼튼하게, 이게 훨씬 더 튼튼합니다. 안 까지고. 뒤에 지금 재단을 해야 돼서, 여기는 먼저 데려주는 거예요. 이 남는 양을 뒤로 빼기 위해서. 지금 양이 많이 남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여기를 뜯어가지고 주머니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일이 무진장 많습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뒤로만 줄여도 옷이 괜찮습니다. 돌아가라든가 뭐 그런 점은 없어요. 제가 이제 고쳐가지고 이것을, 제가 입어보면은, 입고 영상을 찍어보면 금방 알겠죠? 제가 이 고치기 전에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얼마나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이지, 이 정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허리선이 맞아야 될 겁니다. 이 선이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반드시 나갈 거예요. 이제 재단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어벅치도 약간 크거든요.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건 약간 스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스판이 약간 들어갔네요, 옷이. 옛날 옷들은 스판이 안 들어갔는데,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 일자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는. 올라갈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는. 그래서 아까 저쪽이 1인치 8분의 7이 떨어졌잖아요. 이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양쪽은 똑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자를 놓고 보면은 지금 제가 아까 그 눈대중으로 입어봤을 때는 한 이 정도는 쳐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 또 제가 정확하게 재질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줘서 힙과 이렇게 해서 들어가 이렇게 놔야 되는데 오리궁뎅이는 있잖아. 이렇게 놔야 됩니다. 잘. 오리궁뎅이처럼. 오리궁뎅이라는 말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쓸까요?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완성선이 여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완성선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만큼 쳐내는 거거든요, 지금. 범인은 완성선이 여기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박았잖아요. 뒤를 쳐내서 커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지금 완성선인데, 완성 잘 될 때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제가 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넣을 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지금 밑이 지금 짧은 편이에요. 밑은 최대한 좀 살려주는 것이, 이 정도 4인치 반 정도 돼요. 이게 지금 완성선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나이가 있는데, 너무 이제 짧으면 4인치 반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항상 자를 들 때는 이쪽은 앞판, 이쪽은 뒷판 그런다 그랬죠? 뒷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엉덩이 돌아가는 선하고 인체에 맞게끔 이걸 만들어 놨어요. 자를 만들 때.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혹시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인치 정도 남겨놓고요. 이 정도. 제가 뭐 허리가 커질 일은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가면 갈수록 1cm를 향해서 갑니다. 1cm. 이게 바지 부리가 8인치니까 제가 7인치 반으로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지는 많이 줄이면은 제가 아까 입어봤을 때 고치기 전에 입어보니까 많이 크진 않아요, 허벅지가. 그래서 약간만 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롱을 한번 딱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딱 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무릎선입니다. 이 무릎선 표시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자를 대고
지금 원래 박혀 있는 데가 처음에 박혀 있는 쪽이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얼마나 치는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이라고 반인치를 지금 치는 거거든요. 그 무릎선에서 그대로 올라가면 이렇게 안 됩니다. 통 좁은데 너무 많이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한 1cm 정도만. 여기는 반인치. 이거는 8분의 3. 잘 보이기 위해서 빨간 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허벅지가 그렇게 많이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박힐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박힌데, 곡자를 댈 때게 이 정도 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 번, 두 번에 대도 되겠죠? 두 번. 그러면은 이쪽에서 지금 한 9mm 지금 여기 선이니까요. 이 정도 옷은 미리를 다투기 때문에 이 정도만 쳐도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정도 키우고 줄이고에 따라서 허벅지가 쨍기고 안 쨍기고 그래요. 허벅지가 편안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앉아서 소주를 한잔 하더라도 앉아 있으면 그게 당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cm만 놔두고 잘라봅니다.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겁이 나서 못 자릅니다. 이거 잘라가지고 또 혹시 적을까 봐서. 근데 이제 정확하니 하면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냥 쭉 잘라도 됩니다. 그럼 이제 앞판을 해야 되겠죠? 여기가 보니까 여기에 접혀있네요. 이렇게 보일 때는 이렇게 한 번씩 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이 주름이 없는 바지가 여기 적잖아요. 여기가. 주름이 있으면은 그게 클 텐데. 그래서 이거 많이 쳐내면 안 됩니다. 이거. 주름 바지처럼 그렇게 한 번에 쳐버리면은 이거 보니까 여기는 거의 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를 지금 반인치로 여기가 완성선이니까 반인치를 이렇게 쳐낼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무릎선하고 일직선이 되게끔 밑에만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여기가 많을 경우는 허벅지가 지금 저쪽에서 한 1cm 거의 쳐냈으니까 자연스러울 거예요. 옷을 입어보면은 너무 많이 쳐내면은 거기가 나중에 적어가지고 앉으면은 무릎이 낍니다. 딱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뒷판하고 앞판하고 이렇게 보면은 맞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많이 예를 들어서 주름 바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여유가 많다 보니까 뒷판에 이렇게 많이 쳐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늘려가지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만 쭉 늘려가지고 한 번에 전체적인 바이어스를 한 번에 쫙 잡아가지고 쭉 다려주고 당겨주고 다려주고 해가지고 하면은 옷이 입자로 잘 나옵니다. 지금 바지가 완성이 다 됐고요. 제가 항상 할 때는 뒷판은 여기는 이렇게 늘려줘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를 박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박았네요. 조금 이따가 박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항상 갈르기 전에 이렇게 한번 다려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바지를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다 아는 것들은 안 찍고 이제 중요한 데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지를 데릴 때는 항상 고치면은 밑에 재봉선하고 위에 재봉선을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손으로. 모르면은 바늘로 이렇게 해보가면서 하고요. 저는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른 방법들도 올려놓은 게 많이 있어요. 다른 영상에 보면은 바지 데리는 방법도 다른 영상을 참작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만져보면 얘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것이 반듯한 거 안 한 거. 그러면 이 가운데부터 딱 달아준다. 재봉선하고 밑에 재봉선하고 위에 재봉선하고 맞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자로 떨어지지 않는다. 쭉 일자로 반듯하게. 그래서 옷을 입었을 때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했을 때는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서 밖으로 이렇게 살짝은 민 듯, 만 듯, 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벨트볼 있죠? 벨트볼을 기준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봤을 때 이게 반도 되잖아요. 그래야 옷을 입었을 때 이게 반전이 놓입니다. 줄무선이. 그 주위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또 말을 천천히 한다면서 또 막 빨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아이롱을 넣고 주머니 뒷주머니 밑에치를 제껴야 되겠죠. 뒷주머니를 이렇게 안쪽으로 물리지 않게끔. 그래서 이 아이롱을 여기다 놓고요. 다리미를 놓고 이렇게 밀어줍니다. 밀어주면서 이 양을 당겨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밑에가 여기 채이는 것은 없어지고 힙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힙이, 굵은 선이. 여기가 이렇게 빼주지 않으면은 분명히가 그 안에 힙이 없는데 더 없이 보입니다. 가짜 힙을 약간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저같이 이제 60대 초반이니까 저같이 이제 나이도 좀 먹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힙이 없잖아요. 그래서 힙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짜 힙을. 그러면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여기가 힙이 없어가지고 쑥 들어가 보면은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아주 고맙다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거울이, 큰 거울이, 대형 거울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울의 앞에서 불도 환한 데다가, 조명불이 환하니까 환한 데다가 옷을 딱 입으면 조금만 잘못돼도 금방 표시가 나옵니다. 다른 집 가면 캄캄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조명이, 조명빨이 엄청 셉니다. 한 예르면은 좀 전기세가 나오겠죠? 겨울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주름이 이렇게 먹어버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잘 안 없어집니다. 이게 물을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다려주면 이게 없어집니다. 없어졌죠? 스팀으로 보면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집니다. 이게. 근데 물을 묻혀주니까 제품된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주름이. 그러면 이제 한쪽을 다렸으면 이렇게 반으로 딱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죠? 많이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바지 같은 것은 사가지고 집에서 좀 가정 미신, 눈썰미 있고 그러신 분들은 가정용 미싱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보통 수선집에 가서 이 정도 고치려면은 한 3만원, 4만원 줘야 된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재단했잖아요. 멋쟁이들은 3만원, 5만원이 아니라 8만원, 10만원을 주고도 몸에 맞게 실루엣이 딱 살려준다면은 그 사람도 더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다. 멋쟁이들. 그리고 이제 밖에서 당겨주잖아요. 이제 안에서 손바닥으로 힙, 가짜 힙을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좀 올라간다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반드시 잡고 앞판에서 눌러주고요. 여기 잡아주는 건데 없어지죠. 네? 남는 양을 싹 밀어가지고 밖으로. 이게 반드시 나와야 돼. 이게 지금 영상에는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오디오가 잘 들어오나 모르겠어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다 보면 무슨 마이크를 쓰니까 이 오디오가 혼자 말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는 들어오지도 않는데 항상 쳐다봐야 돼요. 쳐다봐가면서 오디오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화면은 잘 지키고 있나 안 지키나. 캠코더가 숙여져가지고 다른 데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일해야지, 찍어야지. 응? 또 편집해야지. 그러잖아요. 그거 올려야지. 편집은 그냥,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릴 수는 없잖아요. 편집 다 해가지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필요한 것들만 올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 시간이 지금 벌써 제가 한 10시간째 지금 찍고 있는데요.
일하면서 찍으면서 하니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거 주름이 없는 바지는 이 지퍼선 있잖아요. 이 선하고 맞추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주름이 있으면 안 돼요. 주름이 없는 바지는. 그래서 항상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돌려가면서 잘 다려줍니다. 그래 앞뒤가 잘 떼어지죠. 남자고 여성분이 간에 이 부분을 잘 데려줘야만이 앞에가 옷을 입었을 때 울지 않고 무렇게 잘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만 해라 그랬죠? 여기? 여기? 그 혹시라도 이 영상이 뜬다면은 다 제가 혼자 다 가지면 안 되겠죠? 비양심적인 이야기고 뜨면은 저 보답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남았으니까 거짓말도 못 하잖아요. 이것은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엉뚱한 소리 했으면 유튜브 틀어가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한테 아 이렇게 있는데 거짓말 하냐고 나한테 그 얘기했더니 좋아가지고 웃고 있습니다 지금. 홍꼬부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돈 버는 일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고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데요. 잘 됐으면 이렇게 해서 완성됐고요. 제가 한번 봐보고요. 입기 전에 어떻게 해서 옷이 나왔는가 지금 고치기 전하고 후하고 이렇게 보면은 옷이 그런대로 딱 나온 것 같아요. 이 옷은 바지는 입었을 때 이부나 다리나 이 곡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냥 곡선이 안 나오면은 옷을 입었을 때 폼이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걸 이제 그 킹구세라 그럽니다. 킹구세. 그래서 이제 양복점에서는 킹구세라 그러는데 이것은 작업복이 저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안 잘라내서 이게 쌓이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4분의 1 정도 해가지고 맞춤은. 근데 기성복이니까 이것은 그냥 나온 거죠. 이 옷이 제가 그 입는 양복이에요. 네, 제가 좀 몸이 아파서 10kg 빠졌거든요. 한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다가 10kg 빠졌는데 한 5kg 정도 올라왔는데 이 옷이 좀 커요. 그래서 이 옷은 줄이지 않고 살찔 때를 생각해서 줄이지 않고 새로 산 옷 양복이 한 벌 있거든요. 그 양복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입고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제가 허리가 34예요. 33 반에서 34인데 새 옷을 줄일 때는 34 정도 살찔 때를 이제 살이 좀 올라와야 보니까요. 34로 줄일 거예요. 제가요 옷을 한 벌 싸게 샀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17만 원 주고 샀는데요. 17만 원 주고 사가지고 고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옷을 처음 사가지고 내 몸에 맞게 어떻게 고치는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었는데 제가 고쳐서 입었어요 지금. 입었는데 어떻습니까? 히트도 괜찮죠? 어깨도 1.5cm, 어깨도 1.5cm 줄였는데 줄여놓으니까 훨씬 낫죠. 옷이 몸에 딱 맞는 듯한 기분이 든데 어떻습니까?